현대인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도로 위에서 보낸다고 할 정도로 교통과 밀접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온 도로와 교통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책, 도로 위의 과학을 만나보겠습니다. 저자 신부영 교수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도로와 교통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도로에 구체적으로 과학적 원리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 겁니까? 도로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적지에서 출발지까지 갈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제 구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과학적인 도로는 제일 효율이 높은 도로인데, 그러려면은 목적지하고 출발지를 제일 가깝게 연결해주는 도로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가깝게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직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는 대개 다 직선인데,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직선이 너무 오래 계속이 되면 운전자가 주의력이 떨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그 직선이 끝나는 데서 그냥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최근에는 직선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또 직선을 안 되고 곡선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차가 일로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원심력에 따라서. 그래서 그 밖은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었는데 이걸 너무 들어주면 고속도로라고 하면 항상 차가 빨리 가는 거 아니고 설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서면 차가 또 이렇게 서 있을 그렇겠네요. 거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곡선부에서는 이렇게 들어주면서도 또 마찰을 크게 해가지고 차가 밖으로 쏠리지 못하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그럴까요? 뭐 단순한 과학이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도로 포장을 살짝 두껍게 했다 생각을 했는데 과학적인 그런 각도와 단순한 복잡한 계산이 다 숨어 있었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단순히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넘어서서 스마트 도로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도로의 변천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 넓은 도로는 필요 없었나 봐요. 근데 그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게 만든 거는 일제시대 때이 사람들이 우리 물자를 수탈해 가느라고 이렇게 그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그때 신장로라고 그래가지고 넓은 도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도 1968년에는 경인고속도로가 생기고, 70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반 도로는 포장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도 1호선이 포장이 안 돼서 71년부터 10년 동안 주로 이제 차관을 받아가지고 도로 포장 계획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동안에 이제 포장도 다 많이 했지만 산업도 굉장히 발전이 돼가지고 그 세계은행에서 꾼 돈을 미리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계은행 사람들은 우리나라 에 오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빚을 다 갚고 말아서 올 일이 없다고 상당히 섭섭해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새는 뭐 정말 도로에 모든 통신장 그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그것도 교통 신호 같은 것도 차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다그 감지해서 조절하고 그렇게 상당히 그 지능화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효율적인 교통, 이 운전자를 위한 좋은 도로의 조건은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 운전자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목표를 완성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운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그 제3자들, 뭐 보행자도 있고 다른 운전자들도 있고,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고 그꼭 운전자가 지킬 내서가 아니라 도로 자체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질서를 안 지킬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도로가 좋은 도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도로 상황을 보실 때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로는 보면은 자가용 승용차가 너무 많이 있는데,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주차 시설은 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게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거보다는 자가용보다는 사실 대중교통과 보행자들이 더 많으니까는, 자가용은 뭐 차에 한두 사람 탔지만
네. 이제 버스 같은 데는 뭐 30, 40명도 타고, 50, 60명도 타고, 그러니까 그쪽, 대중교통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를 고쳐줘야 되고, 또 네. 보행자들은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보면은 중앙차로에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예, 버스를 예. 가운데다 모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대중교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중앙차로가 있는 도로는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하고 브라질 뭐 이런 데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네. 네. 버스 중앙차로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좋은 쓰고 정책이다 있어요. 말씀하셨고, 교차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도로라고 그러면은 도시부에서는 도로 구간보다 교차로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네.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요. 뭐 네. 방향도 바꿔야 되고, 거기서 서야 되고, 또 사고도 또 교차로에서 다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교차로 운영에는 아직 참 잘 못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네. 이것도 정말 시급히 고쳐야 될, 시급히 발전시켜야 될 그런 그 분야입니다. 네, 네. 지금 교차로 얘기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도로와 교통은 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이를 위해서 꼭 짚어주실 점들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사고라는 거는 뭐가 상충이 될 때 나는 거거든요. 이제 가다가 우회전을 한다든가 좌회전을 한다든가 그러면 똑바로 가는 사람하고는 상충되는 거거든요. 네. 또 교차로에서 갑자기 서면은 가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는 상충되고 또 가려면은 또 서고 싶은 사람하고 상충되고 그래서 네.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사고가 안 날 수가 사고가 그러니까 사고는 거의가 다 교차로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네네.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지나갈 때는 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자기만 갈 생각 하지 말고 네. 옆에 이런 걸 잘 보면서 네. 옆 사람을 잘 배려 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또 회전 교차로도 등장했잖아요. 예, 회전 교차로는 상충이 제일 적어요. 그러기는 이제 천천히 가니까는 우선 속도가 내 상충이 네, 네. 이런 일반 교차로는 가다가 신호가 등이 빨간 등이 되면은 탁 서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주행 속도하고 영 그 서는 거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전 교차로는 이렇게 돌 때 천천히 이렇게 다 같이 돌기 때문에 네네. 그런 속도 간의 상승은 없어서 굉장히 적죠. 그리고 거기서는 뭐 우회전 좌회전도 없는 거고 같이 가다가 그냥 이렇게 네. 가생으로 붙어서 이렇게 맞아요. 빠져나가면 되고 이러니까는 네. 회전 교차로가 사고도 없고 그다음에 신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회전 교차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못하는 것이 운전자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도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 회전 교차로가 처음 국내에 얼마 전부터 생길 때 아유 더 답답하고 느리고 사고가 네.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신호등 받아서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참 재밌었는데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회전 교차로처럼 계속 선진적인 교통 문화가 계속 발전이 돼야 될 텐데 그럼 미래 사회의 도로가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가 되려면 또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겠습니까? 그 운전자를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고 네. 또 도로도 선진국의 도로 사용하는 것을 좀 더 아직도 배워야 되고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도시부에서는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는 나라가 우리 그 대도시가 거의 서울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뭐 홍콩이나 뭐 이제 동경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가보면 자가용 몰고 그 출근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수한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네네. 왜 그런가요? 원래 도로 도시에서는 땅이 비싸니까는. 네. 도로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조금 적게 만들고 네. 그걸 이제 여럿이 같이 써야 되다 네. 보니까는 자가용을 타는 사람은 정책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해가지고 웬만한 아주 특수한 임무가 아니면은 자가용을 끌고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그래서 뭐 도로도 없을 뿐더러 뭐 주차장도 그럼 미비하겠네요. 대도시 그런 세계적인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은 없죠. 그렇지만 또 자가용을 몰고 오는 사람들은 또 특수한 사람들이 급하거나 또 그 교통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또 자가용을 몰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또 충분한 주차장을 줘서 그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네,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차를 못 갖고 나오게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네요. 못 갖고 나오게 한다면 좀 너무 심한 표현이고 안 갖고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네. 편하게 만들어줘요. 일반 시민은 차라리 그냥 대중교통을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네. 자가용이 필요할 때는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되 그때는 또 편리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도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도로가 네. 이 시민들에게 자가용 운전자의 몫이 아닌 전체 시민의 몫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여기에 네.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도시 안에 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네. 그 도로를 만드는 데는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요. 근데 그거를 한두 사람이 타고 이렇게 점유해버린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특혜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은 많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뭐 급한 사람이라든지 또 뭐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러 빨리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출퇴근할 정도의 그 일이라면은 굳이 자가용을 안 타고 다녀도 좋은 그런 교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마나 이게 또 받아들여질지 궁금해지는데 네. 네, 끝으로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앞으로의 집필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도로를 얘기를 했지만 되도록이면은 교통 전반에 관해서 지금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전체 시민이 어떻게 하면은 편리하면서도 또 비용이 덜 드는 교통을 향유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앞으로 만일 도로에 대해서 집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기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쭉 배워가지고 네.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모든 걸 개척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도로도 그다음에 교통도 그 선진국보다 더 나은 우리의 고유 걸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통일이 되면은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아, 모든 게 교통도 달라지고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통일된 다음에 그때 쩔쩔매지 말고 지금부터 교통도 생각하고 도로도 생각하고 그래서 곧 그런 쪽으로 책을 쓸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통일 시대의 교통 정책까지 네. 쓴 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로, 또 환경까지 생각한 최적의 도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위에 과학을 집필한 신보영 교수와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